몸을 보이시나요? 이 배 수백 대는 되는 것 같아. 와. 자, 저희는 지금 도착했어요. 5시 좀 넘어서 출항했는데, 쳤어. 올해 쳤수죠? 쌍거리네 또. 야씨.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 오, 더블 히트. 오, 저 두 마리 더 했고, 이게 다섯 마리째예요. 서해권 배들은 다 일단은 원산도 앞에 찍어보고 시작하니까 여섯 개. 처음에 느나삘은 아닌데 따박 따박 정도. 일곱 개 누나? 오, 쌍거리 외자 하나에 쌍거리. 걸치고. 오, 뭐 이런 사이즈가 나오지? 파이팅! 갑오징어 다섯 개, 쭈꾸미 딱 50개 하고 이동하기 전에 먼저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내가 젊었을 때 수군으로 근무하면서 노량 해전 때가 생각나는 거. 아, 순신이 형님 옆에서 보필하셨구나. 그 시간에 저는 그럼 쭈꾸미 잡았나 보네. 아, 또 갑이 이거. 와, 자, 여러분, 갑이 요만한 거 나와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얘는 그냥 무게감으로 잡았어. 뭐 아무것도 없어. 에이씨. 야, 진짜. 내 요거 하나 담는다. 오자마자. 아, 이거 갑이야? 오씨, 뭐야. 참, 이거 9월 1일에 왜 이래? 사이즈가. 와, 어, 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떨었어. 이야, 연타. 이대로 갈게요. 가비 가비 담을만해 담을만해. 빨리 쏴라 쏴 쏴. 쏴라 쏴라 쏴라. 와, 크다. 우리도? 이제 시작인 거 아니죠? 남들 끝날 때 저희 시작이에요. 이제 다 우리 거, 다 우리 거. 자원대. 자, 화이팅! 아, 저 서방님이 이제 챔질을 확실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계속 잡아내시는 거. 똑같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네. 어디 가서 공지사는 못 받으시겠네. 좀 편 좀 들어드리려고 그랬더니. 옆에 본 사람이 있어서. 사모님 이트. 저런 것까지 다 잡으니, 와. 얘 감각들이 다 올라오셨어. 감각들이 다 올라오셨다고. 지금 물이 안 가서 제가 앞으로 조금씩 밀고 있거든요. 네. 와우. 쌍거리 저 그거 사진 한번 봐주세요.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쌍거리 아니야 이거? 어? 오씨. 또. 아, 적당히 잡어. 이거 뭐냐? 문어? 쭈꾸미가 이렇게 크다고? 쭈꾸미가 이렇게 크다고? 아. 잠시만요! 삼거리! 쌍거리에 원주까지! 제가 또 노안이라도 이런 건 잘 풀지. 크으, 노안 안 죽었어. 자, 죄송합니다! 연타! 오! 카오스 형님 연타! 자, 우연 화이팅! 화이팅! 다이나 안 그래도 화이팅 하고 있으니까.
아, 이 갑인 진짜. 와, 징글징글하다. 쌍그리. 너 가지 마. 예. 뭔데? 와, 아, 샌드위치? 저 아까 안 먹긴 했는데. 나도 안 먹었어. 고맙습니다. 와, 비싼 거 사오셨다. 출출하지. 출출하지. 뭔데? 키로? 누군데 누구? 이게 문어 나와도 반갑지 않아요? 왜? 문어를 잡으러 어제도 문어 잡으러 나왔던. 저런. 작년에는 문어 나와 와 그랬는데 올해는 별로. 문어 나와도 감흥이 별로 없네. 키로 키로. 아 그저 그래요. 야 대박이네 진짜. 안 터지고 어떻게 드롭복을 하셨지? 어이 문어다 진짜 문어다. 어 드랙 스플 감켜 형님. 문어다 문어다 진짜 문어다. 어 끝났어. 보니까 끝날 때 다들 공부 다 못하셨던 것 같아. 참나. 엄청 열심히 하시는. 아니 나머지 공부 시키는 사람이 누군데? 히트. 저녁 안 먹는 다이어트 다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 1일씩. 한 방 제대로 맞았네. 먹물 없어. 먹물 아니야. 이야, 자, 이런 쌍거리도 나오죠? 갑오징어, 쭈꾸미. 요거는 작다. 실력을 보여줘봐. 항상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파이팅! 아이구요, 100만 년 만에 한 마리. 이야, 니네 지치지도 않니? 와. 저. 어? 어휴. 어, 물 아니야? 모르겠어요. 오. 아니, 아니. 바닥이다. 바닥인데 뭐가 딸려와. 그거 타고 넘은 것 같아. 질긴 놈. 와, 이거. 심피싱 쭈 되게 좋네 진짜 이거. 심피싱 이거 쭈 좀 연질이긴 해서 거시기한데 와 감도가 진짜 씨. 나 브룩스가 에단이한테 형님 에단이는 우리 과예요 그래. 웃기지 말아 엄마 걔가 얼마나 젠틀한데 그랬더니 가면 갈수록 브룩스화 되고 있어 자식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이 다르다니까. 참나 나이테나 찾아와 엄마. 무슨 진짜 똑같대. 아니, 처음엔 안 그래. 처음엔 안 그래서. 맞아 쟤들 똑같으니까. 안 그런 듯 하면서도 엄청 많이 닮았어. 화이팅. 아이 화이팅 외치면 왜 저한테 오지? 더 자주 외쳐야 되나? 와 문어네. 어? 아, 나 쭈꾸미 오지게 큰 건 줄 알았어. 와 문어 또 한 마리 올랐네. 문어 또. 문어. 어 오늘. 텐트 못 탔는데 7시까지 뭐 6시 7시까지 하네. 그래갖고 나중에 와서
6도 7시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어떻게 물이 물때가 맞아서 물이 가니까는 가면서 또 한두 마리씩 계속 나오니까 하는 거지. 기본이 5시까지는 거의 하니까는 5시 됐는데도 물이 안 가고 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더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때는 들어가는 거고, 오늘은 이제 뭐 계속 나오는 거고 첫날이고 하니까요. 아, 좋아. 꼭 계속 7시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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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짱이야. 또 나왔어 문어? 아니요, 꽃게. 꽃게? 네? 아, 꽃게. 와, 이거 진짜 내도 다 먹었다. 올해 꽃게가 잘 많이 나왔어. 여기에 어장이 엄청나게 깃발이 막 낚시도 못할 정도로 깔려야 되는데 올해 내만에 지금 이쪽이 꽃게가 안 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텅텅 비어잖아요. 이거 보이실래요? 6시 39분입니다. 딴 건 모르겠는데 발바닥이 진짜 오지게 아프네요. 근데 이제 1일 금어기 해제 특수,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대가 굉장히 컸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많이 안 나와서 좀 저희뿐만이 아니라 선장님도 실망감에 좀 늦게까지 하신 것 같은데, 라이브도 좀 안 되고 그 마이크가 두 세트가 있는데 한 세트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좀 있었는데, 아예 녹화로 전향하고 낚시가 더 즐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라이브를 하면서 하는 게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 안 해보니까 고기도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녹화 방송 하면 낚시에 집중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죠. 중간에 쌍거리도 좀 많이 나오고, 애자에 가지채비, 더군다나 6발이 아니고 12발 해서도 챔질을 팍팍 할 수 있는 티천평이 물을 좀 많이 타지 않을까, 그거 하나 걱정이었었는데 오늘 하루 진종일 써보니까 다섯 물이고, 물론 대살은 아닙니다. 다섯 물인데도 버틸만 했습니다. 16호, 16호로 그리고 12발로. 전에는 6발 애자만 하더라도 챔질을 하면 회수를 꼭 했었어. 애자 훅에 걸려가지고 얘가 바닥을 질질 끌지 않나, 그런 채비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몇 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20번 해보고 했는데 거의 엉키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 건졌네요 오늘. 그래서 티천평 당장 내일 또 인천 가는데 거기서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아들내미 찬스 써가지고 지금 아들내미가 신나게 만들고 있을 겁니다. 쭈꾸미는 160개, 갑오징어는 23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챙긴 거는 한 7-8마리? 8-9마리? 갑오징어? 작은 녀석들은 좀 크려고 쭉쭉 당기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넌 서해권 수온이 이렇게 높은데도 왜 당기지 않고 애들이, 내가 봉돌을 가지고 만약에 그 안정되게 들고 간다거나 살짝 끈다거나 그럴 때 지지직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이었었어. 물방개, 열쇠고리 이런 녀석들이 줄을 잃었고, 사실 7-9마리 이거 챙긴 것도 그렇게 뭐 양심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방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유 뭐 이 정도는 통찜해서 먹자 해갖고 그나마 사이즈를 좀 선별하긴 했는데, 일일 자체가 이벤트죠. 독배를 주신 팬토모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하선해서 이벤트, 일일 이벤트 경품 업체 기업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딱 집에 가라고 안 나오네. 아까 집에 넣어다가. 아 진짜 180개를 찍고 싶었는데, 근데 아마 라이브를 했으면 160개 못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비가 너무, 아 아유, 아무튼 오늘은 녹화를 하고 낚시에 집중했을 때 오랜만에 낚시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12시간 넘게 이 안에 갇혀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선 네, 망에 좀 넣어서 앞으로 좀 가져서 좀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꼼꼼하네. 아 쭈꾸미가 161개, 그리고 갑오징어가
23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잘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 잔다. 14번 누구시지? 저요. 14번? 저요. 우와. 우와. 자,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아, 한 끗 차이네. 나 13분 뽑았는데. 어, 쌀 아니야? 당신 쌀인데. 와, 축하드려요. 와, 애들님. 와, 사진 찍읍시다. 사진 찍어야 돼. 차 지나가면 막 찍어요, 그냥. 네, 막 찍을게요.